선크림을 잘 발라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오케이. 보자. 아이고. 아, 별거 아니고 유통기한이 조금 이제 프라이머를 발라줘야 모공이 매끈하게 막히겠죠. 참고로 고객님은 모공이 원체 넓어서 다른 고객님들보다 아마 프라이머가 용량이 두 배는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전 너그러우니까 프라이머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써보는 거 처음인데 이제 한라봉 정도 좋아졌네요. 역시 난 메이크업에 소질이 있어. 카페 직원보다는 역시 메이크업 아티스트죠. 아티스트 있어 보이고.
거는 고객님이 아까 피부톤이 고민이라고 찍어주는데 이건 뭐 얼굴 전체를 다 싹 발라야 될 지경이에요. 넓게 넓은 아이고 고객님 눈이 너무 작아서 잡티인 줄 알았잖아요. 눈은 감아줘야죠. 아까부터 자꾸 왜 눈을 뜨고 그래요. 눈은 감아야 있어서 그래도 가리는 맛이 있네. 다크서클도 좀 가려볼게요. 여기 부분에 좀 눈 좀 이렇게 해줄래요? 위로 이렇게 뜨겁게 네이드 좋아요. 컨실러를 다시 한번 파우더로 픽스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픽스. 두고. 이거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지금 워낙 컨실러를 꼼꼼하게 발라준 상태여서 파운데이션 한 번 더 바르면 너무 얼굴이 두꺼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쿠션 팩트를 발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만 믿으세요. 고객님 오늘 있다는 그 저녁 모임은 무슨 모임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책을 안 읽어서
그런 독서 클럽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모임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재밌겠다. 다음에 이제 생기를 줘야 되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고객님 퍼스널 컬러는 제가 볼 때 봄 흑톤 핑크 오렌지로 갈게요. 그러면 고객님 핑크하면 촌스러운 핑크 블러셔는 적당량, 소량 발라야지. 많이 바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지거든요. 이런 양 조절도 프로페셔널. 아이라이너를 바를 때 좀 집중을 해야 되죠. 라인이 잘못 그려지면 보기에도 이상하고. 자, 해볼게요. 끝내지 않지. 어제는 술 안주로 오뎅탕을 먹는데
고객님이 잠깐 움직여가지고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 정도는 아무도 눈치 못 채요. 미세먼지가 많긴 많나 봐요. 고객님이 속눈썹이 꽤 기네요. 공기가 안 좋은 데 사시나 보다. 속눈썹이 많은 만큼 눈썹도 너무 많이 제 멋대로 나 있어서 눈썹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아이고. 에이. 움직이지 마요. 눈썹이
매칭이 잘 맞아요. 근데 살이 좀 쪘어요. 좀 과한 거 아니냐고요? 과한 건 고객님 덕살 너무 과해. 자, 스머징을 해주기 전에 이렇게 가운데 콧대 이마 코끝 턱끝 이렇게 발라준 다음 아래쪽도
눈코입 체크. 제가 지금 고객님 눈은 더 노렸다고 초롱초롱하게, 코는 아까 컨투어링으로 조금 더 높게, 입술도 오버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체크 체크 체크. 내가 누구? 메이크업 아티스트. 거울 보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자, 결제하셔야죠. 오늘 금액이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고객님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오픈가 그대로 받고 있어요. 오픈가가 메이크업에 8만원인데 아까 프리미엄 사포 시술 들어가가지고 3만원 추가해서 총 11만원 결제해주시면 되겠어요. 계좌이체? 좋죠. 이체됐나 확인해볼까요? 확인했어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또 메이크업 사원 찾아와주세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